백사부님, 왜 다들 진라면이죠? 얘는 기본이 돼 있어. 아, 이거 빨리 뭐가 필요해. 이건 누가 끓이나 어떻게 끓이나 맛있지. 라면이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네. 오뚜기 진라면. 한 마리 먹고 싶은데. 이거는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. 진라면 끓일 때 계란은 프라이팬에서 얹어보세요. 소시지하고 햄은 튀기듯 익혀서 같이 끓여도 맛있고. 더 색다르게 타바스코 소스를 촥촥. 어떤 맛이냐고요? 아, 이거 빨리 뭐가 필요해. 일단 드셔보세요. 라면이 맛있으니까 뭘 해도 맛있습니다. 맛있잖아. 오뚜기 진라면. 그냥 설명서대로만 끓여도 맛있어. 딱 2분 걸렸지? 용기면은 전자레인지 2분이면 진라면. 아, 이 광고를 못 알아요. 진라면 광고를 다 하시잖아요, 맛있는 거.